그럼 큐티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구동부 친구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 큐티 날짜가 바뀌었죠?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큐티가 토요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바쁜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장 한가한 시간,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이 국큐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 꼭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예요 먼저 목사님과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 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 밑줄 그어가면서 또 궁금하거나 느낀 것들을 적어가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이 인도하심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불만, 불평, 이 없는 것들만 보이는 것일까요?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이들 눈에는 이 마실 물이 없는 것부터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죠. 여러분, 이 큐티 책에는요, 점잖게 대들며 라고 했는데요,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이 원래 성경에는요, 다투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육체적인 싸움,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라고는 진짜 일도 없고 그저 사나운 개마냥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타이르며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지금껏 받은 은혜를 잊었느냐, 노예로부터 건져주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까지도 먹여줬는데 너희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지금 또 시험하고 대드는 것이냐?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를 또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딱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기껏 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줬더니 마실 물 없다며 여기까지 끌고 와 우리를 죽이네 하는 이들이 참으로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안타까움에 절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들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차분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라. 그러면 내가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모세는 말씀대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였고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사와 므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므리바는 싸우다, 다투다의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매번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니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 해도 그저 묵묵히 선하신 손길로 이 우리의 필요와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셨나요? 혹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나를 힘들게 하냐며, 나를 정말 죽이실 거냐며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며 싸우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순간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지금껏 날 구해주신 하나님, 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잘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